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텀블러 백을 만들어 볼 거예요. 준비물은 원단과 손잡이끈, 바닥재 수선용 테이프, 다리미, 바늘과 실, 가위가 필요해요. 원단을 겉면이 마주보게 접어주고 우선 양옆을 바느질 해줄게요. 반 박음질을 해줍니다. 한 칸 앞으로 갔다가 반 칸 뒤로 왔다가 다시 한 칸 앞으로 갔다가 반 칸 뒤로 갔다가 이렇게 반박음질을 계속해 주세요. 반박음질이기 때문에 앞뒤가 이렇게 됩니다. 매듭을 묶어서 마무리. 이 부분과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똑같이 바느질 해주세요. 양쪽에 바느질을 다 해주셨으면 아래쪽 모서리를 잡고 이렇게 당겨서 펼쳐주시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따라서 반박음질을 해주세요. 바닥 부분이기 때문에 촘촘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마무리를 해줍니다. 이 부분에 바느질을 해주신 것처럼 반대편 쪽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바느질을 해주세요. 자, 반대쪽에도 바느질을 끝내셨다면 원단을 뒤집어 줍니다. 이제 입구 부분 마감을 해줄 거예요. 표시된 선을 따라서 다림질을 해주시고 수선용 테이프를 활용해서 붙여줄 겁니다. 표시된 선에 맞춰서 접어둔 뒤 바느질을 해주세요. 입구를 따라 돌려가면서 골고루 다림질 해줍니다. 이제 수선용 테이프를 붙여줄 거예요. 한 번에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조금씩 사용해 주세요. 원단 사이에 테이프를 넣어 주시고 다림질을 해주시면 고정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튼튼하게 고정을 해주세요. 이렇게 고정이 되었죠? 마지막으로 옆선을 따라서 손잡이를 달아줄 거예요. 손잡이 끝을 접어서 깔끔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끈의 길이는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잘라 주셔도 됩니다. 옆선의 중심에 맞춰서 손잡이를 올려주시고 스친핀으로 고정하고 바느질을 하면 더 편하겠죠?
바느질을 할 위치를 초크, 연필, 색연필 등으로 표시해 줄 거예요. 튼튼하게 하기 위해 사각형에 X자로 바느질을 해줄 거예요. 이제 표시된 선을 따라서 반박음질로 손잡이를 고정시켜 줄게요. 손잡이가 잘 떨어지지 않게 최대한 튼튼하게 고정해 주세요. 다 되었으면 안쪽으로 매듭을 빼서 마무리 해주세요. 보이시는 것처럼 반대쪽에도 손잡이를 달아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닥이 축 처지지 않게 바닥재를 넣어줄 거예요. 튼튼하게 바닥재를 넣어주시고 나면 완성!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